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욥기 18장에서 19장의 통숙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닷은 시종일관 욥을 과격한 태도로 책망합니다. 빌닷은 고통에 늪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욥을 고통 가운데에서 꺼내주려 하기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욥에게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며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은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놓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빌닷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구체적으로 욥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욥이 악인이라며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더 이상 욥의 친구도 그리고 욥의 위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선과 악의 구분만 있을 뿐이고 그의 입술에는 남을 정죄하는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빌닷의 말은 저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토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어두움으로 길을 막으셨다고 좌절합니다. 욥은 이미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충분히 비웃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 왔으므로 괴롭지만 자신이 탄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고통은 욥에게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입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변론에 맞서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만큼은 자신의 슬픔에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욥이 바라고 소망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까지 부탁했던 욥은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후 그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이 지독한 고통의 현실에서 이렇게 찬란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35일 욥기 18장,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